선거기획, 오늘은 광주 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전을 살펴봅니다. 광주와 전남 모두 현 교육감의 3선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광주는 전 대학총장, 전남은 전교조 출신과의 대결 구도가 예상됩니다. 특히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잇따라 탄생시켰던 교육단체들이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면서 영향력 행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정의진 기자입니다.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선 이정선 전 교대 총장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교육정책연구단체인 광주교육해바라기를 통해 토론회를 여는 등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교육실천가들하고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배웠던 교육전문가이자 교육실천전문가. 보수 성향의 이정재 전 교대 총장은 광주사립학교법인의 지지를 얻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. 국회의원을 지낸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장희국 교육감은 3선에 대한 피로감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진영의 입장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장만치 교육감을 지지했던 전교조가 이번엔 독자 후보 선출에 나섰습니다. 후보로는 장서공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정영국, 구신서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3명입니다.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장서공 전 위원장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에 맞게 행복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낡고 관료적인 오늘의 전남교육으로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. 정영국 전 지부장은 공모교장 1기 출신,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등 현장과 행정중심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. 교육의 한 길을 가는데 제 모든 것을 다 불어넣겠습니다.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여론조사와 교육정책연구 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한 구신서 전 지부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이제까지 경험과 또 그동안 연구와 고민해온 정책과 이런 부분을 실제 집행함으로써 전남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. 무엇보다 장만채 현 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설 것인지가 최대 변수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